네, 저희 한국연예사관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수진들이 모여서 훌륭한 아티스트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드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아티스트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생들에게 현장의 분위기와 또 느낌, 그리고 교육적인 모든 것들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기 위주의 교육과 이론들을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그 현재 학교 내에 있는 네오 K-POP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로서 재학생들에게 싱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학생들 위주로 디지털 싱글과 포털 사이트에 음원을 유통해서 진짜 자기가 아티스트가 되어보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그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용학부에는 실용무용학과와 방송댄스학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실용무용학과에서는 스트릿댄스의 거의 대부분의 장르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뭐 크럼프, 힙합, 걸스힙합, 왁킹, 락킹, 팝킹, 거의 대부분의 스트릿 장르를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힙합 위주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안무들을 배우면서 그 안무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표정과 분위기, 연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 명씩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힙합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과 뮤지컬, 즉 공연 분야에서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배우들로 저희들이 교수진과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필요한 실습 부분, 그리고 배우들이 갖춰야 될 양성 조건들, 그리고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배우들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그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론도 가르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공연 예술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양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지먼트과는 수업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특강, 그리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열정을 갖고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학 협력, 기획사, 뭐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 그런 산학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매니지먼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저희 KTC 모델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 수업은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 모델은 종합 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그냥 워킹하는 모델, 포즈하는 모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끼를 발산하며 풍부한 감성력을 지니고 있는지, 세련되게 절제할 줄 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하게 표출하는 집중력 수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디자이너분이 원하는 컨셉을 표현해내느냐, 화보의 컨셉을 표현해내느냐, 그 다양한 색다른 포즈, 색다른 워킹,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나오는 그런 창의력을 우선시하는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